고장난 LG 게이밍 노트북을 번장해서 구매했습니다. 12주고요. 판매자가 전원 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고 부품용으로 사용하실 분이 사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부품용으로 쓰려고 이거 산 거 아니야. 게임에서 쌀먹하려고 산 거야. 노트북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답터로 들어온 19V가 현관문 역할을 하는 MOSFET 드레인에서 잠시 대기를 타고 19V를 감지한 충전칩에서 MOSFET 게이트에 24V를 박아줘야 노트북이 켜지게 되는 첫 시발점이 되는데 24V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! MOSFET이 고장나 24V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. 아 잠깐만. 아... 야 왜 그래? 아, 알았습니다. 고장난 MOSFET을 교체하기 위해 무적의 380도로 하나, 둘, 세 개를 제거! 제거된 곳에 남아있던 잔납을 솔더윙으로. 기판에 납이 묻어있는데 왜 또 제거를 하냐고? 그냥 제거를 해준 다음 개작살난 HP오맨 메인보드에서 똑같은 MOSFET을 발견하고 이식을 시작! 오맨, 넌 진짜 나한테 다 주는구나. 69까지?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서 제발 다시 부착! 갑자기 MOSFET 게이트에서 24V가 나오길래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나이스! 쩔 받으면서 했다.